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 주께로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2023년도에는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말씀의 맛을 알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가운데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 한 공간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도답게 거룩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단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같은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형통하고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또 그런 감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위로부터 무한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정말 버텨내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변을 비치는 작은 촛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출발했사오나 또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힘차게 잘 달려가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신앙 안에서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일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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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 1250쪽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49, 1250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2023년도에는 사람들 때문에 또 공동체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에는 많이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요. 자기 허물은 이해할 만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께 훨씬 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자신은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경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승리를 얻은 후에 너희가 우리가 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내가 쫓아낸 것이다. 승리를 얻고 나니까 자신들이 훨씬 그들보다 착하고 자신들에게 그 승리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너에게 준 것이니까 이 승리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계를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계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고 나서 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땅을 얻은 것이지 결국 너희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승리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정착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소지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 자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착각에 끝나면 좋은데 자기 중심성으로 완전히 더 공고해지면 그게 이제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혹에 넘어간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성취가 있었을 때 옆에 와서 쿡쿡 찌르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네가 누구보다도 잘났기 때문에 네가 얻은 거니까 넌 박수 받을 마땅하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와서 쿡쿡쿡쿡 찌르면서 부추기면 또 홀라당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실수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또 회복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착각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즐거움과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늘 긴장하고 늘 웃음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도의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앞부분부터 오늘 19절까지는 이 포로지에서 다니엘이 올린 기도인데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근데 다니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포로지에 잡혀온 이유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70년이 찼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다 지냈다고 모두가 다 갱신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이렇게 교도소에다가 수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은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70년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모습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자 이런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길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였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수치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지나서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로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주의 분노가 자신의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17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성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절 말씀 보시면 제일 앞주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진노가 멈추고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로가 귀환되고 나라가 다시 세움에 있어서 정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회복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간절함과 더불어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오늘 18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이 용서받고 회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도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동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기,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자는 가장 낮은 자세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일 마지막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행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소라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과연 내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을까, 뭐 잘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도 한 적도 있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싶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여삐 보아주셔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기도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긍휼함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란다면 부르짖어 또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긍휼을 호소하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은 마음에서 또 따뜻한 손에서 오는 귀한 응답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따뜻하고 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생에도 가정에도 생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따뜻하게 보내고 만족하게 보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꾸준함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의 밑반찬 또 시작해서 오늘 또 첫 주에 시작됩니다. 우리 조리팀 또 배달팀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동역자들과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밑반찬을 받는 우리 59가정 행복한 일 많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에 또 복을 주셔서 밑반찬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원인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무엇이 잘 됐을 때 또 무엇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형통할 때 기도할 때라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긍휼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되고 가정과 생업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동인의 각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생업의 현장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인생이 더욱 즐겁고 유익하고 멋지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밑반찬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 첫 주 이렇게 조리하고 배달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조리팀 배달팀 헌신한 귀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시켜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리하고 배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과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밑반찬을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도 밑반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해 행복한 일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밑반찬을 통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밝게 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크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가지고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또 노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커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반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 울타리 너머에 주의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이 귀한 사역에 온 성도들이 기도와 또 후원과 또 봉사로 동참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연초고 또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2023년 한 해가 또 저희들의 삶이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저희 모두의 삶에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밑반찬 하나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리팀, 배달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웃으면서 동역하면서 잘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밑반찬 받는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커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밑반찬을 통해 하나님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2023년 한 해 간증거리들이 많아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고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믿음의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늘 아침에 또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감사로 찬송함으로 간증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